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편집 앱 비타라는 어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저번에 올린다고 해놓고서는 깜빡하고 안 올린 거예요. 영상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다시 찍습니다. 우선은 그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다가 비타라고 한글로 치세요. 그럼 여기 스노우라는 여기 비타가 있어요.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저는 다운을 받아서 지금 열기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뭐 비타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서 뭐 비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앱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기 SNOW 이렇게 돼 있는 스노우 이렇게 돼 있는 비타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비타 앱이 생겨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개월 동안 여기서 제가 멍 때렸었죠. 근데 여기 이렇게 뭘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거 프로젝트 이걸 누르는 거더라고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쉽겠죠? 여기서는 새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편집하는지 한번 천천히 쭉 하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그때그때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새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면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이 나와요. 3분짜리 여기 제일 작은 동영상이 있네요.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불러오는 중 하면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얘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저번에 잠깐 보시면 앞에 제가 영상을 이어서 찍은 거라서 얘를 좀 하고 앞에 나오고 제가 그 순간 아니다 하고선 다시 안녕하세요 초록스미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쓸데기 없는 게 찍힌 거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삭제를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럼 편집 이걸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이걸 땡기면 맨 앞에서부터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요 네모 칸이 영상의 맨 처음이에요. 이렇게 줄이면 영상 길이가 줄어들고요. 이렇게 넓이면은 영상 길이가 이렇게 넓어져요. 요건 하다 보면 익숙해지세요. 줄이는 게 뭐예요? 영상이 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요 하나의 그 영상의 총 길이를 짧게 편집하거나 뭐 길게 세세하게 편집할 때 필요한 건데 내가 이걸 줄이고 늘린다고 해서 영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아요. 전 지금 앞에 부분을 잘라놨기 때문에 앞에를 집중적으로 해서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안녕하세요로 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앞에 건 다 자를 거예요. 그럼 분할 이렇게 눌러버린 다음에 여기는 제가 삭제를 해버리면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보셨죠? 자,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되돌리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다 되돌리면 처음인데 처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요 표시가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삭제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보세요. 얘를부터 시작하죠. 자, 여기 안녕하세요를 제가 6초부터 했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 5초부터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초까지 지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요거 흰 발을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삭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틀린 거는 잠깐 숨을 멈추고 다시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하면 되세요. 너무 쉽죠? 그리고 앞뒤로 틀렸을 때는 여기 발을 이용해서 삭제하고 붙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더 쉽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번에 보였던 리포스 중에 여기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보셨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오늘, 저는 이제 영상을 날짜별로, 저번 달에
그 식물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날짜랑 월을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텍스트 보이시나요? 자, 텍스트 누르시고 초록수민 2022년 1월달 이렇게 하면 제가 다음에 이걸 캡처해서 다음 영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날짜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쓸 건데 여기 앞에다 립토스에 관한 거라서 립토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는 이렇게 누르면서 변경이 다 되고요. 요거를 약간 꾸미고 싶다. 글꼴을 누르세요. 글꼴에서 이렇게 요 맨 위에 보면은 글씨가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더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게 많아요. 마이를 누르시고 저는 넥슨 배지 요 글씨를 지금 쓰고 있어요. 확인 누르고 색깔이나 요런 걸 누르면은 변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변하고 있죠, 색깔이? 저 오늘은 요 하얀색의 겉에 두리는 핑크색 요걸로 해볼게요. 뭐 그림자 배경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요걸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배경의 투명도 노란색으로 해서 투명도 요걸 한번 눌러보면서 천천히 익혀보세요. 이렇게 초록수민이니까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초록색을 누르고 투명도로 이렇게 하면 약간 연두색 배경에 글씨가 이렇게 써져요. 요거를 누르시면 그걸로 적용되는 거야. V자 눌러볼게요. 그럼 됐죠? 그럼 요 글자가 맨 위로 제가 이렇게 했고 요 글자를 글자 화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눌러서 처음부터 화면에 끝까지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다 편집하시고 요 위에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 요 내보내기를 눌러야 영상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볼게요. 내보내기 비디오 저장 중 있죠? 요렇게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 지금 100% 된 후에 요렇게 돼서 여기 완료 이렇게 떴어요. 그럼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요거로 요렇게 해서 날려버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문서 그게 있는데 내 영상 보기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편집해 놓은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 보였던 리토스 중에 여기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소리가 좀 작아서 아쉽네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태가 안 좋은지 어떤